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한번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KBS, MBC, SBS, 그 다음에 TV 조선, 그 다음에 채널 A, 뭐 MBN, 이런 데로부터 토론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공개한 지가 한 이틀 지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계속 하루 종일 답을 안 내다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대통령하고 먼저 대화하자.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만큼 뜬금없는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김어준이하고 사이봐도 좋아. 한번 하자고. 딱 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민당에서 류상경이라고 그러죠. 예. 류상경을 갖다가 동작을에 지금 이제 전략 공천했어요. 여기에 뭐 뱅뱅이 돌렸죠. 뭐 추미애,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을 돌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와. 나경원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류상경이를 던졌는데, 류상경이가 오자마자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습니다. 아니, 그 동작동에 있는 국립, 현충원을 갔다가요, 묘지라고, 야, 이런 무식한 인간이, 야, 이거 바로 그냥,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류상경이는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말이죠. 경찰 공무원 출신이에요. 물론 뭐 공무원에 무슨 차별성이 어디 있겠냐마는 경찰은 그야말로 치안 유지 안정 아니 그리고 이 국립현충원을 갖다가 경찰 출신이 모른다 이거는 경찰에 이건 군기가 싹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무식한 사람을 갖다가 동작을에다가 투입해 이 이재명이 망초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유삼경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주당 난리 난게 뭐냐 지금 이것도요 제가 한밤중 최고의 우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사고가 터지는 건데 제가 연거푸 지금 이제 보도를 해드리는 건데, 왜냐면 보도가 한꺼번에 이게 쏟아져 나오지 않고요. 왜냐면 심야 비공개 회의다 보니까 비공개 회의잖아요. 이게 이제 공천 마지막 딱 방망이 두드리는 회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있었던 중요한 내용들은요, 하루 이틀 지나서야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제 오후부터 나오기 시작한 뉴스인데, 정청래가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유상경이가 사고 쳐, 정청래가 사고 쳐. 이번에 이 심야 회의에서 이 정청래 사고는 느닷없이 여론조사 꽃 이게 누구 거죠? 김어준이 거예요. 김어준이가 노골적으로 지 뜻대로 여론조사 장난을 쳐가지고 이번 총선 때 이제 한푼 건지겠다. 이거 뭐 전부 다 부패 카르텔의 일종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론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론조사 꽃 그동안에 사전 여론조사를 쫙 돌려갖고 이재명한테 상납한 거나 마찬가지죠. 친명들이 딱 꽂기 좋게 예 여론 정지 작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선 여론 공작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도 여론 공작의 일환이 아니겠느냐라고 이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예 유사한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정청래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여론사의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예, 이것이 이제 잘못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갑 여론조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동작갑이 왜 이재명이가 귀가 번쩍 터느냐? 동작갑은 측근 중에 측근으로 최근에 부상한 김병기적이거든요. 근데 김병기가 국민의힘 장진영한테 밀린다. 이렇게 나오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페북에다가 뭐라고 올렸느냐? 아, 그거 내가 잘못했네. 영등포에 김민석이 있는 영등포에 요렇게 수정을 했지만은 버스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양산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비상이 걸렸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친명들 전부 학살당했죠. 그 다음에는 지금 양산에서 김태호하고 김두관하고 붙었는데, 김두관이가 밀리죠. 그리고 양산에 지금 뭐가 있냐면요. EBS가 있어요. 근데 EBS 이사장은 누구냐? 유시민, 누나인 유시춘이가 지금 문재인이가 갖다 임명을 딱 해놓고 임기까지 연장을 시켰어요. 지금 그래서 아직도 유시민 누나인 유시춘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이그 법화 이것도 내내 법화예요. 요거 수천만 원을 유용했어요. 그래서 대검에 조사를 의뢰했다. 권익위가 이제 이 내용에 제보를 받고 그동안에 조용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 추미애하고 똑같아요. 추미애도 이거 법과 아니 자기 아들 논산에서 예 교육 마쳤다고 밥 먹는데 법과 그돈 몇십만 원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차 기름도 법과로 집어넣고 지는 경기도 포천인가 어디 군부대에서 점심 먹고 앉아 있고 이게요 민의당 아이고 요 사람들이요 전부 부패 칸들이 그냥 군데군데 썩어 있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이재명 법과 예.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시민이 법화
야, 추미애 법화. 그리고 이게 김종숙이는 아예 특활비 간 부어가지고 그냥 예, 수억 원이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혹이 산더미같이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좀 빠른 속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이 유시민이 아니라 누구죠? 김어준과 관련된 방송을 지금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빅스피커가 유시민의, 죄송합니다. 이 김어준의 그 유튜브 방송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동형 TV가 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요두 방송의 잘못된 내용들, 요런 것들도 이제 짚어드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예, 김어준이가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말이죠. TV 토론 한번 멋지게 한번 붙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침 어제 또다시 백석대에 갔을 때 기자들한테 이재명이가 좋아하는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방송사 가리지 않고, 또 사회를 누가 봐도 좋다. 하여튼, 김어준이가 사회 봐도 좋으니까 양자 토론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그래서 김어준 이름을 갖다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꺼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가 하고 싶어서 요청을 하고 있고, 심지어 MBC도 나한테 하고 요청까지 왔는데, 예, 이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몰아붙이는 겁니다. 예, KBS, SBS, MBC, 채널A, TV 조선, 이런 데서 지금 모두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토론하면 이재명 아니냐? 한번 붙어. 더군다나 사회? 사회 신경 쓸거 없어. 김어준이가 사회 봐도 좋아.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실체, 그리고 양대 정당, 이 어떤 차이가 있고 이슈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고 이래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예,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뭐라고 싹 도망가느냐? 아, 윤석열 대통령하고 내가 만나는 게 먼저야. 그래서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또 때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총선에서 국민 선택을 강하게 원하는 정당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양당 대표 간의 토론이지 무슨 놈의 대통령과의 토론이냐? 이거는 너무나 뜬금없다. 도대체 며칠 동안 이 토론 요청을 회피해오면서 생각해낸 게 겨우 이거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거부하는 명분이 너무나 구차하다.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국민의힘이 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이겨야 한다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다. 따라서 무겁고 예, 두려운 책임감을 갖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열심히 하자.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자신만만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3일날 밤 심야 최고의 의원, 예, 최고, 의원의 회의. 이게 이제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조금씩 지금 그날 회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날 홍영표 컷오프, 임종석 컷오프, 이런 게 결정된 날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기동민이 컷오프, 예, 중대 결정이 나온 날이에요. 이날 말이죠. 정청래가 결국은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때문에 사고를 일으켰느냐? 김어준이 이거, 이 여론사업체, 이 김어준의 꽃이잖아요. 여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저조하다. 아, 이렇게, 예,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을 비롯한 지도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정말 맞느냐. 예. 자,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정청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동작합, 여기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 장진영 변호사,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명기, 그러니까 이제 최고 측근 실세죠. 여기에서도 동작감이 우리가 10% 지는 걸로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아 그거 진짜 진다고 나왔느냐 이렇게 묻고 서영교를 비롯한 지도부 참석자는 또 동작학과 여론조사 꽃 모두 우리가 유리한 곳인데 이거 사실이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니까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이날 그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가 이제 부족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책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아마도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일 것이다. 알긴 알아요, 조금은. 예, 요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어제, 이제 4일날이죠. 어제 보도된 여론조사 꽃 내용을 보면은요. 동작갑은 이기는 걸로 나온다고 합니다. 42.5대 39.5. 그런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요. 이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예, 제가 김병기를 또 리드하는 우세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동작 갑 여론이
극심히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동작갑이 아니고, 이제 정청래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어제 심야에 얘기한 것은 전화로 내가 그 결과를 전달받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다. 동작갑이 아니고 내가 받은 데가 영등포 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영등포 을잘 아시다시피 김민석이잖아요. 현역. 그래서 김민석이가 36.2이고요. 이 박용찬이가 47.4. 그래서 11%나 차이로 이 박용찬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한밤중에 총 비상이 걸렸다. 그리고요, 여론조사 곳에서 나온 뭐 다른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야 뭐 제가 인용까지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당연히, 예, 당연히 지금 뭐, 이 김호준이 여론조사에서야 서울에서도 여전히 민주당이 우세한 걸로 나오는 데가 많이 있지요. 예. 자, 그래서 정청래가 한밤중에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다. 예. 그리고 이제 류삼영이가 말이죠. 이 동작갑으로 돌고 돌아서 이 공천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동작갑에서 공천을 받았는데요. 동작, 참, 죄송합니다. 을에서, 예, 사고를 쳤습니다. 바로 국립묘지, 그 정말 신성한 국립묘지를 갖다가 동작동 묘지라고 했어요. 동작동 묘지. 아, 이거 참, 아니, 묘지. 아니, 국립묘지하면 최고의 영령, 예? 순국선열. 그리고 이제 호국 영령을, 영령의 충정과 우훈을, 그냥 기리는 우리 국민들의 성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one of them 묘지라고 한 거예요. 이거 선열에 대한 모독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고를 저질렀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사고 천지예요. 사고 천지. 자, 그래서 총선에서 지면 안 되는데, 지면 제가 동작동 그 옆에 묘지가 있더군요. 거기 가서 뼈를 묻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 자, 그러니까 결기를 다지는 건 좋은데, 아니, 동작동 그 옆에 묘지? 아니, 이게 국립묘지인데, 그렇게 폄하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강남 상구에서 불어오는 붉은 국민의힘 바람이 동작 의뢰에서 막으면 수도권이 블록킹되고, 안 막으면 다 무너진다 해서 전략적 요충지가 됐다.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건 뭐, 자기가 웃어야 될지, 야단을 쳐야 될지, 이거 잘라야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찰대 사기 출신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삐딱하니까, 지금 이제 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 때 강력히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 이거 뭐다 징계 받아갖고, 이 전략공천 받으려고 일부러 이거 주도한 회의를 반대하는 회의를 갖다가 주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전략공천을 주니까 결국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그이 정도로 류삼경 참 감이 안 되는 부족한 사람을 갖다가 그 어려운 동작 을에다가 집어넣은, 아이고, 이건 패망의 길로 들어선 거죠.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강남 병에다가 누구를 공천했느냐? 박경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때 비례대표를 해가지고요. 이제 월광 소나타 상납한 사람이 바로 박경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박경미가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청와대 비서관, 대변인, 뭐 국회의장 비서실장 온갖 감투를 다 줬잖아요. 온갖 감투를. 예. 그리고 최근까지도요. 이 박경미가 하남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남에 출마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추미애한테 밀렸어요. 그러니까 강남에다가 갔다 박았는데 그 이유인즉슨 뭐이 박경민과 무슨 교수 출신이냐, 본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남평에다 꽂았다고 하는데, 아이고, 민주당 강남 선창고 강남 어느 것도 안 된다. 예, 어떤 경우도 안 된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그 박경민은 월광 소나타 상납한 인물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함량 미달의 사람을 강남평에서 선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양산 참 큰일 났어요. 하나는 크게 큰일 난게 이제 친명들이 학살을 당해서 큰일 나고, 두 번째는 김두관이가 밀려서 큰일 나고, 세 번째는 문재인과 좋아하는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이가 사고 그 법카를 갖다가 수천만 원 사적으로 유용해서 큰일 나고, 이거 바람 잘날 없어요. 이게 깜이 모자란 사람들 갖다가 그렇게 무리하게 인사하다 보니까 터지는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김두관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태호 의원. 김태우 의원은 이제 공관의 요청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둘이서 이제 맞붙었는데,
전직 두 경남지사가 맞붙은 거예요. 그래서 경남신문이 모노리서치 의뢰해서 여론을 조사해봤습니다. 여론을 조사했더니 오차 범위 밖에서 김태호 의원이 앞선다. 그래서 46.5대 35.2, 11.3% 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겁니다. 이거 절대 뒤집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오차 범위 밖이기 때문에 김태호 의원의 저이 상승세, 그리고 이 정도 오차 범위 밖은 이 총선 때까지 커지면 커졌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누구를 지지하든 말든 간에 누가 당선될 것 같아? 이렇게 물었더니 김태호 후보가 49.8, 김두관은 29.7. 그러면 정당 지지는 어떻게 되느냐? 양당 양산에서 국민의힘이 44.8이고 민주당이 33.4. 그래서 한마디로 게임이 되지 않게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리드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시춘 EBS 이사장인데, 유시춘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유시민이의 친누나가 유시춘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문재인이가 EBS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2018년도 9월 3일에 EBS 이사장으로 임명했는데 21년까지 연임이 되고 임기는 오늘 이제 이 9월까지라고 합니다. 계속 연장이 돼가지고요. 자, 그래서 요 사람이 말이죠. 이 유시춘이가 그야말로 이제 업추비를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썼고 또 청탁금지법도 위반했다. 그래서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에 김병욱 의원실에서 업추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요. 요게 이제 권익위의 조사를 거쳐서 결국은 확인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당시 김병욱 의원이 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유시춘이가 취임한 이후 작년 8월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 8월까지 5년여간에 걸쳐서 773차례에 걸쳐서 업추비를 7,257만 원을 사용했고 이 가운데 78건, 그 다음에 517만 원은 주말에 결제됐다. 그리고 결제 장소는 강원도 강릉 양양 평창군 괴주도. 사용 목적은 문화계 의견 교환, 그리고 언론 NGO 의견 교환, 직원 의견 수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문재인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서 업무 지휘비를 사용했다라는 의혹 기록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요, 2021년도 5월부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날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주말에는 업무 추진비를 한 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거 뭡니까?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고, 문재인이가 있을 때는 봐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법관을 이용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아주 그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권익위에서요, EBS로부터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받았고, 그리고 실물 영수증, 또 이런 거다 받아서, 이거를 이 분석 대조해보고, 또 참고인들의 진술도 청취해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요, 5년간에 걸쳐서 2018년도부터요,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이런 데에서 200차례, 1,700만 원치에, 이거 뭐 제2의 김혜경이죠. 법인카드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에 직원 의견 청취 명목으로 제주도, 경상북도, 강원도 곳곳에서 업무 추진을 쓴 경우도 100여 차례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참 기막 막힌 거죠. 그리고 이 언론인에게는요, 3만이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한 기록도 확인돼서 청탁금지 봉구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다만요, 권익위는 이 식사자들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아직 못했다. 예, 그래서 가짜로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검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조속하게 빨리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는 그야말로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 유시민이한테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라고 요구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거 뭐 계속해서 좀 유시민 누나도 써먹고 유시민도 써먹으면 선거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유시민이가 유시춘 또 유나 땡이 될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